뭐 1만 2만 좀더 덜 나오긴 했는데 뭐 느낌이랑 이런 거는 괜찮은데 좀 실투가 나온 것 같고 그게 정타로 연결이 2개 됐었고 좀 초반에 모든 변화구가 안타로 연결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한 가지 부정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법은 뭐한 군데로 쏠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, 모든 코칭 스태프, 모든 팀원들 다 어려운 시즌이었던 것 같고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 수도 많이 줄고 하면서 뭐 정말 미국에서 나올까 말까 한 1년의 시즌을 그냥 보낸 것 같아요. 뭐 처음에 다 모이면서 하는 거는 선수들은 무조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스프링 캠프에 임할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기는 경기 하려고 노력할 거고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었던 것 같고 뭐 구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워낙 뭐 구석에 너무 신경 쓰고 이런 투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구가 안 됐나 좀 장타가 많이 맞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경기 빼고는 뭐잘 지나간 것 같아요. 포스트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선수들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홈이 없는 상황에서도 버팔로에서도 잘 이겨내면서 잘 견뎌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두 게임 바로 지면서 그 부분 빼고는 그 전까지 선수들의 노력은 좋았었다.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 오늘 내가 좀 장타를 억제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아쉽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든지 이거에 상을 전혀 아쉬운 것 같아요. 좋은 시즌이었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시즌이었었던 것 같고 뭐 선수들도 선발 투수들도 계속해서 잘 싸웠던 것 같고 근데 뭐 메이저리그는 뭐 순서만 다르지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선수들 다 잘한 것 같아요.